머리카락에 가리워진 얼굴. 머리카락에 가리워진 얼굴. 10초 출발합니다. 가리어진 하겠습니다. 가리어진, 머리카락에 가리어진 얼굴. 두 번째 보기 선택했습니다. 이어서 1단계 두 번째 문제입니다. 공개하겠습니다. 쌀푸대를 짊어지다. 쌀푸대를 짊어지다. 쌀푸대, 쌀부대. 어떤 게 맞을까요? 10초 출발합니다. 쌀부대 하겠습니다. 쌀부대. 두 번째 보기, 쌀부대를 짊어지다 선택했습니다.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. 공개합니다. 밥을 해콩으로 짓다. 밥을 해콩으로 짓다. 사이시옷이 들어갈까요? 들어가지 않을까요? 해콩, 해콩. 10초 출발합니다. 해콩으로 하겠습니다. 해콩. 두 번째 보기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1단계 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. 현재 가리어진, 쌀부대, 해콩. 두 번째 보기를 모두 선택을 한 상황이에요. 하나도 확신이 오는 게 없습니다. 단 하나도 확신되는 네, 문제가 하나도, 없어요. 네. 자, 헷갈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. 달인 지원권이 있는데요. 1단계 혹은 2단계 중 딱 한 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김보미 도전자, 1단계에서 달인 지원권 사용하시겠습니까? 달인 지원권 사용하겠습니다. 바로 사용해 주시죠. 제가 선택한 쌀 부대가 맞나요? 쌀 부대가 맞나요? 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을 받을까요? 예!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쌀 부대가 맞다. 지금 또 얼굴이 살짝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니에요? 딴 걸 볼 걸 생각 중이었습니다. 딴 거 물어볼 걸. 아, 그렇죠. 이렇게 예라는 답변을 받으시면 출연자분들께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아쉬워하시더라고요.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수정의 기회 5초가 주어지는데요. 수정의 시간 5초 드립니다.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어요. 이대로 가나요? 네. 첫 선택 그대로 가나요? 네. 후회 없죠? 후회는 있겠죠. 아, 후회는 있어요? 아, 바꿀 걸. 네. 네. 후회는 있을 수 있지만 네.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겠다. 네. 좋습니다. 과연 김보미 도전자 1단계 통과해서 2단계 띄어쓰기 문제 풀어볼 수 있을까요?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김보미 도전자 처음으로 이 가장 큰 육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. 오! 감탄사가 네. 지금 터져나왔어요. 진실로 터져나왔어요. 그러니까요.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감탄사.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2단계 띄어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2단계 통과를 하면 우승 상금 2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김보미 도전자의 다리 문제 2단계 띄어쓰기 문장을 공개합니다. 해질 무렵 마을 잔치에 놀러 갔는데 장기자랑에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 것 투성이라 뭐부터 할지 고민이다. 문장이 공개됐습니다. 60초 출발합니다. 해질 뛰고 무렵 뛰고 마을 잔치에 뛰고 놀러 갔는데 뛰고 장기자랑에 뛰고 먹을거리도 뛰고 많고 뛰고 즐길 뛰고 겉투성이라 뛰고 뭐부터 뛰고 팔 뛰고 지 뛰고 고민이다. 이제 27초 남았습니다. 마을 뛰고 잔치에 하겠습니다. 마을 뛰고 잔치에. 15초 남았습니다.
정할 부분은 더 없을까요? 5초 남았습니다. 아, 60초가 모두 흘렀습니다. 60초가 저는 정말 짧게 느껴졌는데 저도요. 어떠셨어요? 빨리 지나가네요. 이 자리에 서면 정말 훅 지나가죠? 네. 김보미 도전자 이렇게 2단계 띄어쓰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. 달인 지원권은 1단계에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의 기회는 없습니다. 과연 띄어쓰기 문제 통과해서 3단계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을지 정답 공개합니다. 아쉽습니다. 좀 너무 많이 틀려서 많이 틀렸어요. 네, 안 아쉽네요.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요. 네, 재밌었습니다. 네. 즐기셨나요? 네, 많이 즐겼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우리말 겨루기 한 판 벌여봤습니다. 저희는 새로운 도전자와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